이처럼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빚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빚 공해 규제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 빚 공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정태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의 빚 공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그 실태가 정확히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서울시에서 빚 공해가 심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약 300여 곳을 측정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주택 창면의 조도나 혹은 발광면의 시도가 빚 공해 방지법의 빚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했는 것이 약 41%로 나타났습니다. 오, 꽤 현재 높네요.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가 빚 공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간 결과를 보면 서울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이 결과를 뉴욕, 런던, 파리, 동경과 같이 우리 서울 규모의 국제적인 대도시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빚 공해가 좀 심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수치화한 이 숫자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네. 국토의 도시화가 점점 확산되면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빚 공해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번 서울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재작년 서울시 빚 공해 민원을 보면 780건 중에서 수면장애가 약 70%, 생활 불편이 약 24%, 운전사 눈부심이 약 4%, 결국 우리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약 95%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설명을 네. 듣고 있으려니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빚 공해에도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나요? 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서울시 민원 1,571건 중에서 89%가 수면 장애에 관한 민원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그 수면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고요. 두 그렇죠. 번째는 동물이나 식물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농촌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네. 셋째는 조명에서 발생하는 상향광이 하늘에서 산란되어 하늘이 지나치게 밝아져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지나친 상업용 광고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전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예, 뭐 인체, 뭐 생태계, 별도 못 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네.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예, 다른 나라에서도 이빚 공해 때문에 좀 골치를 앓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처럼 이제 빚 공해를 국가 차원의 법률로 관리하는 나라도 있고요. 미국처럼 각 주, 각 도시마다 조례를 통해서 관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영국처럼 청정 글린 환경법에 규정되어 빚 공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8천만 원의 징벌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등 나라마다 아주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아직 미흡한가요? 조례라든지. 원래 야간의 인공조명은 우리에게 아직은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나가는 가로와 보안 등은 우리 안전을 지켜주고 또 예. 경관 조명은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요. 또 광고 조명은 도시의 아주 다이나믹한 그 생동감을 부여한 아주 긍정적이 강하다고 그렇긴 할수 하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하다, 과용, 남용하기 때문에 예. 결국 우리가 이렇게 법까지 만들게 되고 건강과 생태계 위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네.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빚 공해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식이 부족해서 아직은 많은 좀 개선과 계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 환경을 좀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빚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방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개인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현재까지는 그 개인이 광고를 그옆 건물보다 더잘 보이게,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색채를 현란하게 사용하고 더 밝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제
나만의 광고, 나만의 장식 조명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빛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절제하는 그런 미덕이 이런 빛 공해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대 건축공학과 김정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빛 공해가 뭐 심하다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강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과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